시내산으로 가는 길 신발을 벗고 주님 앞에 서던 모세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본다. 바로 그 성소의 땅을 향해 달리고 또 달리고 끊임없이 달렸다. 저 카페라고 그랬는데 벌써 삭막하네요. 서울 좀 없는 것 같아요. 네, 망했나. 한번 가봐야죠. 한번 들어가 봐. 베두인족은 중동 지역의 아랍계 유목민들을 말한다. 이곳은 베두인들이 관광객을 상대로 만든 일종의 가게 또는 카페인 셈. 버스로만 사와 봤으면 그냥 보고 그냥 끝났을 텐데 직접 밟아보고 체험해 보니까 좀 남다른 것 같아요. 더 마음에 인상이 되게 깊게 남고 남을 것 같고요. 나중에 좀 성경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선두로 나선 용철 씨가 수신호를 보낸다. 양쪽 끝에서 계속 교통할 수 있도록 얘기가 다 된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어디 위치시키셨어요? 거의 뒤쪽에 넣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신자매가 산악인입니다. 저희 중에 아마 최고의 체력을 갖고 있어요. 그저 아무렇게나 달리는 것처럼 보여도 달리는 순서 하나 그냥 정해진 게 아니다. 고리야! 고리야! 몇 시간을 달려서 시내산 입구에 도착했다. 자, 여기 이쪽으로. 시내산에는 자전거를 놓고 가야 한다. 체인을 꼼꼼하게 채운다. 12살 철우가 지쳐 보인다. 대체 철우는 왜 이 고생길에 따라 나선 걸까? 예수님이 이쪽에 걸으시고 예수님 살았던 땅을 저 직접 경험해 보고 싶다고 생각해서 왔습니다. 만나면은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저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시내산을 게벨 무사, 모세의 산으로 부른다. 시내산은 해발 2285m. 해가 지기 전까지 꼭대기에 도착하려면 시내산 중턱까지 낙타의 힘을 빌려야만 했다. 성서에서는 시내산을 호렙산, 하나님의 산, 거룩한 산으로 부르고 있다. 모세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았고 출애굽의 서막이 열린 것도 바로 이곳 시내산이었다. 시내산에 해가 저물고 있었다. 흙 한 줌 없는 험난한 바위산. 3750개의 가파른 계단을 올라야만 산 정상에 도착할 수 있다. 이러다 숨겨야겠네. 성인! 힘내! 화이팅! 힘내! 화이팅! 네. 전 세계에서 모여든 순례자들의 기도가 새겨진 곳. 모세가 40주야를 금식하며 기도했던 곳. 그곳에서 서게 된 그 느낌은 감격 이상이었다. 오 마이 갓. 브라보. 한 송이 눈이로 볼 때 하늘의 별 흘러 빠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산에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모세에게 부어주셨던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그 불을 부어주시옵소서. 순례지를 돌아다녔을 때 그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것들에 대한 믿음의 어떤 기름 부으심을 취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빛까지는 주님의 산은 정말 감격인 것 같아요. 되게 사진에서만 봤거든요, 항상 책에서. 근데 직접 보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정말 은혜가 넘치는 것 같고 그리스도 대학교 학생들 아버지 머리만 또 발끝까지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네.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다음 날 새벽부터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오늘은 국경을 넘어 요르단으로 가야 한다. 뭐가 지금 제일 생각나요? 지금 가족이요. 왜요? 네 모르겠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가깝던 가족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생각이 나네요. 철은 힘들지 않아요? 힘들어요. 뭐가 제일 힘들어요? 용철 변호사님이요. 내가 얼마나 큰 사랑으로 다가갔는데. 그 사랑이에요. 누구 사랑? 용철 안 믿을 수 있어. 그만 갈라서. 사막에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계속되는 강행군. 오늘은 쉽게 속도가 나지 않는다. 이거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지하해야죠. 안 또 들어가. 한 명 깃발로 차량 통제해주세요. 어제 신의사를 구비하셔서 그래요, 누나. 맞아요, 어제. 쥐가 난 다리가 풀리지 않아 결국 촬영팀이 타고 있는 택시로 이동해야 했다. 마음이 좀 어렵겠어요, 지금 중간에. 네, 제가 좀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봐요. 되게 많이 코스가 오르막길은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평소에 열심히 운동할 것을. 진짜 힘듭니다. 이렇게 힘들지 몰랐어요. 습기도 없고 너무 건조하고 앞으로 일정이 많이 남았는데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해봐야죠. 네, 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들잖아 지금. 힘들다 아까 죽기 때문에 왜 카메라만 오니까 왜 안 힘들다고 그래. 영상에서 타보고 시간이 지날수록 좀 자전거 조금씩 구별이 있는데 아무래도 좀 분위기 힘들어서 혹시나 본데요? 가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체인은 늘어지고 자전거는 자꾸만 삐걱거렸다. 그래도 달리고 또 달려야만 한다. 갈수록 태양은 뜨겁고 몸은 지쳐갔다. 우리는 계속 달렸고 느낄 수 있었다. 누군가 우리와 함께 달리고 있다. 그 사람이 바로 자전거를 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숨이 턱까지 차올라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느낄 때쯤 우리 앞에 반가운 네 글자가 보였다. 한국식당. 신기해서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한국에서 그 텔레비전으로 이런 거 자전거 이렇게 생긴 거 한번 보기는 봤거든요. 그런데 신기로는 처음 보는 거예요. 밥 먹는 손길이 분주하다. 고생 끝에 밥이 왔다. 이집트를 마감하면서 고생 많이 했다고 한국 음식 맛있게 먹고 힘내서 또 재충전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김치에 두부, 불고기에 상추까지 이집트에 와서 처음 맛보는 한국 음식이다. 한국에서는 잘 안 먹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너무 반가워. 너무 반가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한국 식당을 뒤로하고 다시 출발. 한참을 달린 후에 국경 지역에 도착했다. 저것만 통과하면 광야의 땅.
모세와 엘리야의 숨결이 살아있는 땅 요르단이다.